핵심지식 23번째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그 백성들을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 백성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다는 얘기,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구원의 복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14절. 이게 개역성경이나 이 성경에는 이게 없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죠. 무슨 내용이냐, 없는 게. 왜 빼버렸냐 이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개역성경에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기 위해서, 과부들한테 돈 뺏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이 지금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려면 너 집 팔아가지고 전부 돈을 헌납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길게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없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탄이 지금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누구냐면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처럼 지금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거 싹 빼버려서 없음. 심각한 문제다 그 얘기죠. 심각한 문제. 자기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걸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전부 그거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앞에도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 그 잘못됐다고 경고하신 거. 근데 마지막 이제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위선자다, 위선자. 겉으로 선한 척 하면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들이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죠. 지금은 성령 모독죄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간음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동정녀,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했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인데, 아니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한 게 아니라,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간음해가지고 간음에서 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께서 임해서 임신을 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간음에서 났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거야. 이 성령 모독죄 지금은 없어. 목사들이 꽉 가면 목사한테 뭐라고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게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고 지옥의 자식들. 내가 일부러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음에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 회를 싹 발라놓으면 회가루 뿌려놓으면 어때요? 하얗죠? 깨끗한 것 같죠? 그 눈이 오면 아주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 무덤을 파보면 거기 뭐 있습니까? 시체, 썩은 것들, 구데기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겉은 아주 대단히 견고한 것 같은데 속에 보면 전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뱀들, 네. 사탄이죠. 그 다음에 독사의 세대들. 그 다음에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 주님께서 통치하셨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싹꾼 목자들. 아, 지금 이제 사탄의 종들인 싹꾼 목자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요, 경건한 사람이고, 종교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주님께서 딱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위선자다, 거짓 선지자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옥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천국을 가로막는 녀석들아, 싹꾼 목자들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진짜 다 들통나는구나.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험해서 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면 그로부터 한 뭐 몇십 년이나 몇백 년 후에 그 일이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수천 년 지나서 무슨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때나 이때 또 성취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언을 보면 하나만 딱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하는, 하나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말이죠. 초림 아니에요 이거? 초림 때 내용들이 어떻게? 재림 때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죠. 똑같이. 즉 마지막 때. 마지막 때면 언제 거예요? 그 재림 직전.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뭐요? 다시 등장한다.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지금도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교회 목사들이나 가짜 목사들 있죠. 사탄의 종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 알았나요?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지. 스타 목사들이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외국에서 박사학위 몇 개, 신학 박사 종류 뭐 여러 가지 다 받아 갖고 와가지고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알았지.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거짓 선지자, 그죠? 사탄의 종이죠, 뭐 사탄의 영을 가진. 그 다음에 거짓 교사.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 이단의 그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들 뭐 자기들이 맞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 너는 너희 아비 닮아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납니까? 우상 목자로. 이게 스카랴 11장 17절에 나오죠. 우상 목자. 예. 적그리스도. 마귀, 마귀. 자, 초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재림 때 이게 벌어진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를 알면 안 돼. 그래서 삭제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거 알면 안 돼. 자기 기도가 폭로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삭제 없음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4절이 없다고 해서 아 그거 뭐 없을 수도 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박자매가 다리 아파서 운동을 시키느라고 여기 성안길 걸어가는데 신천지 그때 밤까지 우리 거리 설교하는 데 있던 그 남자들 어른들 성인들 한 50대 되는 사람 거기서도 이거 나눠주고 있더라. 그러더니 이제 철수하다가 나한테도 주게 야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이단들로 오라고 와서 사람 꼬이지 말고 예수. 아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거든요. 아무리 화 안 내요 이 사람들. 그 이단의 특징이 그거야. 화를 잃지 않네. 아, 웃으면서 막 설명하는데 그냥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 윗사람이 와가지고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빨리 와.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너희들. 응? 왜 이런 짓 하고 나서 마귀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냐 하면서 성경 질문을 한 대로 두드려 깨니까. 걔네들이 뭐예요, 전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런 것들이거든,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많이 아는 척하고 덤벼들은 내가 아주 우스워서 뭐냐면 암송해가지고 말이죠, 그것만. 거기서 가리키는 것만. 달달달달달달달. 왜 이렇게 밤에 피곤한데 돌아다니냐? 헛일하고 있느냐? 삼일체 얘기하니까 기절하려고 그래. 삼일체. 삼일체를 믿으십니까? 이만희가 거기 속해 있으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삼일체 안 믿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지금 주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냐고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네. 현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징책이라고 해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냐? 말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을 설교할 때 보세요. 그 하나도 안 지켜. 거의 안 지켜. 거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다른 목사를 비난하나. 아니 실제 그러니까요. 한 5% 될까? 많이 잡아서 15%. 아니 진짜 10% 될까?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파하러 막 난리 치는 거야. 하나요? 안 해? 자기 안 해.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늙은 나이가 많이 들은 목사는 뭐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젊은 목사들 하느냐? 안 해요.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파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건 하나도 없어. 뭐냐면 사람 데려와라.
사람을 모셔와라 이거예요. 말만 하지 행위는 안 하는 거예요. 행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읍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안 읽어. 자기들이 성경 공부 안 해. 기도도 안 해 자기가. 거짓말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간음해. 야,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목사가 모여서 술 먹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뭐 배워야 된다. 뭐 6개월 기간 맞춰야 된다. 그 과정 끝나면 뭘 해야 된다. 뭘 해. 강요, 강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주일학교 교사 자격증 과정 있으면 막 당신 가세요 가세요 제가 이럽니까? 스스로 알아서 가겠다고 해서 갈 사람 가라 그 얘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전체 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6개월 코스를 다 맞춰야 됩니다 하고 막 다 시키죠. 그거 끝나면 끝이 아니야. 다음 단계 또 있어요. 그리고 몇 명에게 이런 거 사인 받아와가지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내보내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거야, 짐을 지우는 거. 뭐 해서 어떻게 하고, 뭐 해오고. 그들은 뭐에 앉아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 이게 뭐예요? 재판관이지. 난리가 나죠. 지금 목사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탐욕과 명예욕. 탐욕과 명예욕.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비자금도 조성하고 뭐 해서 저,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 조용규 목사는 신도들한테 성금 걷어서 자기 아들 포르노 잡지 회사 사장시키고 그 돈을 수십억 대 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 뭐예요? 야, 우리도 뭔가 우리 선전하고 알리려면 신문을 매스컴을 타야 되니까 신문을 하나 만들자. 다 신문 만들어요. 예? 통일교 신문 있죠. 그 다음에 신천지 천지일본가 뭐 신문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민일보 있죠. 전부 신문 만드는 거야. 그 외에도 다 신문이 있어. 이런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일보는 대단히 큰 신문사가 됐죠.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신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뭐예요? 모두가 지옥의 사자들. 그렇잖아요. 지옥은 없, 목사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장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죠. 지옥이 없는데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두려워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지옥이 없는데? 뭐, 거기, 지옥은 가상의 장소인데, 무슨 놈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 교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부담스러워. 양심에 찔림이 있고 말이죠. 새벽 기도, 권사나 장로가 말이죠. 새벽 기도,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아니면 뭐 가끔 가다 나오고 그러면 이 맥을 못 써,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체면이 안 쓴다, 그 얘기죠. 장로가 말이죠.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낼 게 없는데 보통 장로급 하면 뭐 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에 자기가 또 사업자를 되던 그렇게 냈고 그 체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출 받아서 내고 말이죠. 뭐 이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말이죠. 근본주의, 무슨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과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전부 지옥 보내고 있다고 얘기죠.
지옥 보내고 있어요. 혹시나 구원받은 사람들, 무슨 뭐 구원파라든지 무슨 구원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반 이상이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은 확실하다 하더라도 구원받으면 뭐하냐고, 사람이 구원받으면 뭐할 거예요. 그게 수십 년간 있어봐야 그 구원밖에 모르는 거야. 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해 놨으니까 죄의 자백이란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죄고 되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하는 건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똑같아 현재하고 그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으로부터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까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대우를 지지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 하나. 근데 지들이 아버지래. 신부도 아버지, 교황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재판관계. 재판관계에 나오잖아요. 예, 단지파가 자기 그 종교 지도자, 그 레위지파한 사람을 그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너한테 1년에 얼만큼 뭐 사례 좀 뭘 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돼. 로마 카톨릭은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두 단계나 높은 자리의 이름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건 이제 신부들이지만 목사들도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엄청 많죠. 엄밀히 따지면 장로교, 감리교도 이단이지만 뭐 그렇다 손치고 나머지 극심한 진짜 이단들 있잖아요. 얘네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삼위일체 부인한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여기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교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기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자기가 끼어 들어가야 돼.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자기가 끼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니까 모든 교회, 이 바른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삼위일체는 아는데 개혁성경에는 이것도 빠져있지만 아는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주의 우상화. 예, 교주야. 주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없어. 여러분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이 이 느슨해진 그러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캐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알려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온유와 사랑. 사랑으로 접근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접근할 때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막 웃으면서 우리 여기 모시는데 한번 하자. 아, 여보세요. 싫어. 아, 괜찮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막. 아무리 욕해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아니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들은 뭐예요? 물론 주님이 온유하시죠. 겸손하시고. 근데 이걸로 접근한다고 얘기해. 왜?
이게 가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죠. 가식.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커피 한 잔 주는 거 추운데.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라. 무료 성경 공부. 항상 무료야. 무료 성경 공부.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라고, 야, 그거 세뇌시키려고 사람 오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왜 그 일들을 수행하냐고.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가 당신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옥과 하나 하늘나라 믿나?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뭐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보고 성경을 당신은 모르니까 아주 모르십니다. 그래서 야 인마 모르긴 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막 반말해도 절대 그냥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 정신 차려 이것들아. 내가 막 그래도 아이고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이거 온유와 사랑으로 접근한다. 그게 전부 가짜야. 사탄의 종들. 5, 60대 된 사람을 내가 야 녀석아 정신 차려 당신들 이래도 아이고 성경을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 성경 어디 대봐라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하, 거기서 한 3, 40분을 말이죠 시간을 보냈어요. 박 자매가 감기 걸리 보냈어요. 기다리다가 차 기다리다가 자 마태복음 23장 30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여기 중요하죠. 줄쳐놓으세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냥 바른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이러는데 또 자기가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도 원치 않는다 그 얘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37절은 뭐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주권으로 거부한다고 얘기죠. 거부했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야 너 이거 해! 하면 딱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안 합니다 이랬잖아요. 이 구절이에요. 칼빈주의가 거짓말이라는 게 이 37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사람의 주권으로 거부해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이 구절은 말이죠. 저항할 수 없는 그 칼빈주의에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어떻게 내가 나쁜 짓 해도 그냥 주님께서 나를 끌어주면 나는 구원받는다. 저항할 수, 그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적, 나는 너무나 타락해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끌어야 돼. 자유의지도 필요 없다.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이거에 대한 반박이라고 얘기죠. 뭐가? 이게, 이 구절이 그렇다고 얘기. 봐라,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인데 그냥 담 빚도록 해버리지. 여기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모든 내용들은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37절을 보면 전적 타락을 반박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보세요. 거기다 실겨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40절
5장 40절.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막 오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오라고 하면 탁 자동으로 와줘야 되는데 전적인 주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것이 만났다면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오라고 해도 안 온다 그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전부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요게 저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3장 38절 여기에 보면 너희 집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집 여기 보세요. 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베델 얘기했죠 우리 그때. 예. 그래서 이 원래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마태복음 12장 4절.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 요한복음 2장 16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요. 자, 하나님의 집, 전에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 집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 집이다. 하나님 떠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 떠나셨다 그 얘기죠.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떠나버렸어요. 우리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점령해서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로 갔죠.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실로에서 왜 그랬어요? 에프라임 실로 지역에 있는데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 베델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성취가 됐죠. 여기 38절 보세요.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린 바 되리라.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고 유태인들은 전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언제냐? 대환란 때 정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쑥대밭되는 거야. 신천지의 애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로마서 봐봐. 로마서 5장부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시 회복된다고 다 정확하게 기록돼 있잖아. 내가 신천지 사람들 보고 자기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 너희가 유대인 아니잖아. 내가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 그 성경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납니다 그때. 그때 이제 살려달라고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뭐죠? 스스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이 원했어 그거를. 주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그 얘기죠. 또 주님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세상에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권으로 이렇게 마음 좋고 착하고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건져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같이 살거나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그 아내나 남편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개인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 이방인들인 우리는 개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구주로 영접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림받은 것 같이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버림받고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 그리고 재직들이 전부 죄를 짓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더 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